어르신들을 이제 케어하고 방문하는 방문사회복지사 일을 낮에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낙상이나 뭐 이런 경우 넘어지셔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 일단 낙상이 되고 나면 어르신들이 활동이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케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어르신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경제적 상황이나 일단 자신이 뭐 공부한 상황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뇌에 문제가 오거나 신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활동이 저하되니까 제가 이제 성동구 성수동 쪽 주로 많이 하거든요. 많이 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쪽은 그 한강 쪽으로 가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이 가족 중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이렇게 그 집중 케어에 들어가게 되면 온 가족 집안 형제들이 다 비상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아니라 이제 뭐 중풍이나 치매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작되면 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온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그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 스스로는 첫 번째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그게 결국은 가족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성동구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그 케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라 돈이 점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 관리, 부모님의 건강 관리, 또 건강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 그게 참 중요하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한 가지 마음 아픈 거는 이러시다가 이제 더 가족들이 이제 관리하기 어려우면은 요양원으로 입소하시던지 또 요양원 가셨다가 적응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집을 뭐 나가고 하니까 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뇌혈관 질환 관리, 심장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어쨌든 남성이나 여성이나 40대 이후, 특히 50대 이후 갱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심장 질환 환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가족 중에 그런 심장 질환 환자가 이미 발생했고 또 가족력으로는 우리 그 부모님 두분다 뇌경색 또 뇌출혈 이렇게 발생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은 좀 비상이 걸려서 뇌 관리 뇌 관리에 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남은 시간들을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 그 살아가실 때 본인 스스로도 또 가족들에게도 또 지역 사회와 나라에 많은 그 도움이 필요치 않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립해서 잘 사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